안녕하세요. 마하나 TV입니다. 오늘은 꿈만 같았던 인터컨티넨탈 3박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숙소인 힐튼 다낭으로 갑니다. 신랑과 저 둘 다 골드 티어라서 조식무료 혜택이 있는데 라운지 액세스까지 업그레이드를 받았어요. 웰컴티는 물론 친절한 직원의 안내로 라운지에서 체크인을 했습니다. 고층에서 보는 한강과 시티 모습들. 저희가 체크아웃하는 날 밤에 불꽃 축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라운지에서 봤으면 꽤 멋졌을 것 같았어요. 다낭에 와서 느낀 게 요즘 호텔 경쟁이 있는지 죄다 직원분들이 만족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. 물론 그만큼 서비스도 좋았기에 언짢지 않기는 했는데 코로나 이후 관광 여행이 급부상하는 데 있어 또 다른 면을 체감했습니다. 두부 요리와 치킨 윙, 샌드위치와 핑거푸드, 과일을 포함한 아기자기 라운지 테이블 구성이 좋았습니다. 종류가 엄청나진 않지만 맛도 좋았고 실속 있는 느낌이었습니다. 밤에는 드디어 마사지를 하러 나서봤는데요. 얼마 전 친구가 다녀와 추천하는 곳이 있었는데 현지 부유층이 오는 것 같은 컨셉이었대요. 근데 숙소에서 차로 20분은 더 가야 해서 아이들을 맡기고 다녀오는 건지라 최대한 가까운 곳에 가야 했습니다. 결국 다낭 도깨비 연계된 곳으로 갔고 픽업드랍이 무료로 가능했어요. 들어서니 이미 한국 손님을 대상으로 주로 하는 곳인지 심야 비행기 타러 가기 전 마사지 받고 가는 타이밍이기도 해서인지 사람이 북적였습니다. 체크리스트부터 한글로 준비되어 있고 직원들도 어느 정도 한국어가 가능해 소통이 불편하지 않았답니다. 조격을 시작으로 1시간 30분 코스였는데 무난했어요. 마사지사마다도 다르다 보니 전 괜찮았는데 아가씨는 영 안 시원했다고 하더라고요. 다음 날은 라운지 말고 조식당에서 조식을 이용했습니다. 공간도 꽤 넓고 가짓수도 다양했고요. 이용하는 관광객의 인종이 다양해서 강도가 히동굴의 주변을 관찰하더라고요. 이러면서 민족 다양성을 경험하는 거겠죠? 나오는 길 수영장을 둘러봤는데 야외였지만 굳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. 그리고 곧장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. 힐튼은 1박당 20만원대였거든요. 최근에 생긴 곳이라 전반적으로 룸 컨디션도 좋고 시설도 깔끔합니다. 시티에 머물 때에는 또 한 번 더 이용해 봐야겠어요. 공항에 도착해 라운지에서 대기를 했습니다. 흰죽에다가 오뚜기 김치라면까지 있어서 어찌나 반갑던지요. 다양한 스낵은 물론 튀김 요리와 볶음밥, 누들, 계란, 만두, 삶은 고구마까지 흰밥에 미역국도 있어서 애들밥으로도 잘 챙겨 먹었답니다. 웬만한 호텔 조식만큼 퀄리티가 좋았어요. 이제는 비행기에 올라탑니다. 구글에 비행 편명을 검색하면 관련된 정보가 자세히 잘 나와 있네요. 신랑이 준 PR 팁에 저도 한번 살펴보고요. 아이들과 이륙하는 장면을 함께 관찰하며 이번 여행 이야기를 나눴는데 가족과 함께한 이 즐거웠던 감정들이 아이들도 느꼈었길 바라봅니다. 다음 여행 때는 강원이도 제품이 아닌 앉아서 가겠죠?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계속되는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. See ya!